오늘은 꿀팁을 소개해 보려고 해요. 제가 실제로 몇 년째 꾸준히 써보고 너무나도 좋았었던 어플들 위주로 개인 스케줄을 따로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본인의 취향껏 꾸미기가 정말 좋더라고요. 20살 이후부터 가장 오랫동안 써왔던 앱이다 보니까 저의 셀카 어플? 너무 좋은 게 산지직송이라는 게 가장 매력적이에요. 나는 뷰티 유튜버인데 먹는 거에 진심이어가지고 VIP 초대까지 받았던 그런 썰도 있는데요. 너무 먹먹한 거예요. 살림을 할 때 도움이 되었었던 어플 미쳤어요. 난리 납니다, 여러분. 진짜 집이 모델하우스처럼 깨끗하고 집안이 뽀송뽀송해. 우리 물랑이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약간 몸 상태가 좋지 않아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코맹맹이 소리가 날 수 있는데 이해해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제가 역시나 꿀아랑으로 찾아왔습니다. 꿀아랑이면 오늘도 꿀템을 소개하나요, 언니? 아니요. 오늘은 꿀팁을 소개해보려고 해요. 제가 우리 물랑이분들을 항상 애정하고 너무 아끼다 보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꿀팁 중에서도 나의 삶의 질을 올려줄 수 있었던, 나의 스케줄링을 조금 더 도와줄 수 있었던, 내가 재테크를 원활하게 할 수 있었던 앱, 어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실제로 몇 년째 꾸준히 써보고 너무나도 좋았었던 어플들 위주로 찬찬히 소개를 해보려고 하니까요. 이 영상은 안 보면 손해다. 정말 추천을 하고 싶으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우리 몰랑이분들, 우선 첫 번째, 나의 스케줄을 유연하게 관리해줄 수 있는 어플은 없을까? 있습니다. 바로 타임블럭스라는 어플인데요. 이 어플만 몇 년째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뭐 네이버 어플이나 구글 어플 다양하게 사용을 해봤지만 저한테 가장 잘 맞는 거는 타임블럭스라는 어플이더라고요. 이 어플은 가장 편안한 게 구글이랑 연동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게 좋냐? 개인 스케줄을 따로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다른 사람이랑 나의 스케줄을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프리랜서나 이제 사업을 하는 입장이잖아요. 나의 개인 스케줄을 따로 관리를 할 수도 있으면서 나의 팀원분들이랑 공용 스케줄을 같이 쉐어를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이게 가장 큰 매력적인 장점으로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또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데 디자인이 예뻐요. 그래서 본인의 취향껏 꾸미기가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개인 일정은 파란색, 여행은 핑크색, 저는 라이브 스케줄은 뭐 보라색, 중요한 비즈니스는 빨강색 등등등 표시를 해놓는데 컬러로 구분을 해놓으니까 딱 가시적으로 보기에도 너무 괜찮고 안에 세부적인 스케줄을 다 관리하기도 괜찮다 보니까 혹시 스케줄 앱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타임블럭스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선택적으로 유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기는 해요. 근데 저는 굳이 유료까지 선택을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안에 조금 더 예쁘게 꾸미기 위해서는 또 유료로 돈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가장 기본만 사용을 해도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무튼 제가 20살 이후부터 가장 오랫동안 써왔던 앱이다 보니까 추천을 하고 싶었고요. 두 번째로는 저의 셀카 어플? 저희 보정 어플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조금 부끄럽긴 한데 저는 이제 기본 캠으로 찍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저의 얼굴에 자신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용하는 어플은 푸디입니다. 이 푸디는 원래 음식 사진을 찍으려고 이제 앱이 개발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필터 선택이 가능한데요. 저는 이 푸디를 왜 쓰냐면 보정이 심하지 않으면서 이제 컬러톤만 톤앤매너만 바꿔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쓰다 보면 스노우처럼 필터가 과하지는 않은데 약간 뽀샤시하게 블러 처리를 해주는 느낌이라서 저는 이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가끔 노란 조명에서는 노란기를 빼주는 뮤트톤을 쓴다던가, 너무 어두운 곳에서는 조금 생기를 넣어줄 수 있는 이제 채도가 높은 필터를 써준다던가, 이렇게 선택적으로 쓸 수 있어서 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좋은 것 같고, 다만 단점도 조금 있기는 해요. 이게 음식 사진을 찍으려고 나오다 보니까 화소가 조금 깨지기는 해요. 예를 들면 스노우랑 비교를 했을 때 스노우에 비교하면 조금 화소는 떨어진다. 그래서 기본 카메라로 찍고 보정하는 게 가장 쉽긴 하지만 저는 뭐 가끔 스토리로 바로바로 올리다 보니까 푸디로 찍는 일도 많고요. 그리고 푸디는 단점이 그 앞에 꼭 광고가 뜨더라고요. 근데 그 광고가 4초짜리, 5초짜리인데 그거 기다리기가 조금 귀찮아. 좀 짜증나긴 하지만 그래도 무료로 쓰니까 그 정도 쯤이야 기다려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제가 보정한 어플은 스노우로 써주고 있고요. 뭐 크게 보정을 하진 않고 약간 뭐 인중을 줄여준다던가 약간 이렇게
살짝 쳐주는 이런 작업만 해주고 있습니다. 보정은 많이 하는 걸 좋아하진 않아서 간단한 보정 어플만 써주고 있고요. 제가 이제 핸드폰으로 비즈니스도 많이 하다 보니까 핸드폰으로 예쁘게 디자인 작업을 해서 바로 올릴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많이 쓰는 거는 어도비 익스프레스. 이거는 제가 유료로 구매를 해서 쓰고 있는데 어도비 익스프레스도 나쁘지 않다. 어도비 익스프레스는 이제 핸드폰으로 일을 많이 하시거나 디자인 작업을 하거나 쇼핑몰을 운영하거나 저처럼 핸드폰으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하지만 일반인 분들에게는 굳이 추천을 하고 싶지 않은 어플이기는 해요. 다음은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 라이브에서 살짝 얘기를 했었던 어플인데요. 이제 저도 얼마 전에 이제 결혼을 한 신혼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신혼인 거 유부녀 티 안 나지 않나요? 아무튼 저도 여러분 유부녀입니다. 이제 유부녀다 보니까 신혼이고 이제 밥이 제일 고민이에요. 매 끼 뭐를 먹어야 할지 너무 고민이더라고요. 별의별 어플을 다 깔아봤어요. 아이디어스, 마켓컬리스, 쿠팡 뭐 별의별 어플을 다 깔아봤는데 아 뭔가 그다지 손이 자주 간 어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발견을 한 어플이 있는데 돌쇠네 농산물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너무 좋은 게 산지 직송이라는 게 가장 매력적이에요. 또 농산물부터 시작해서 과일, 축산물, 수산물, 떡, 뭐 김치 등등등 그냥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 카테고리들을 다양하게 산지에서 직송으로 배송을 쏴준다? 이렇게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어플의 골든이에요. 너무 잘 쓰다 보니까 정말 김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LA 갈비는 4번, 5번, 뭐 6번씩 시켜 먹고 너무 맛있는 거는 저도 먹고 우리 엄마도 시켜주고 시댁도 시켜주고 막 진짜 여기저기 나눠줄 정도로 너무나도 좋아하다 보니까 혹시 내가 선물용 아니면 산지 직송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돌쇠네 농산물도 추천을 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나는 뷰티 유튜버인데 먹는 거에 진심이어가지고 먹는 얘기를 엄청 많이 했네요. 아무튼 구매 횟수가 제가 진짜 찐으로 난리 나다 보니까 마켓컬리보다 조금 더 추천을 하고 싶은 어플 중에 하나고요. 다음은 이제 제가 또 먹는 거에 진심이니까 먹는 관련 어플을 또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캐치테이블입니다. 이미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짧게 소개를 해보자면 제가 이 캐치테이블을 언제 가장 잘 썼냐? 저는 청첩장 모임할 때요. 청첩장 모임하다 보면 와 모임 장소부터 시작해서 인원부터 먹는 식당 예약 체크하기 너무 어렵거든요. 이때 저의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줄여줬었던 어플은 바로 캐치테이블. 그래서 제가 모든 청첩장 모임은 다 캐치테이블로 예약해가지고 전부 캐치테이블에서 결제해서 이용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한때 캐치테이블 VIP까지도 들어가서 상위 600명 안에 들어서 그 캐치테이블 VIP 초대까지 받았던 그런 썰도 있는데요. 그래서 캐치테이블이 정말 좋은 게 날짜, 인원, 그리고 내가 원하는 취향을 딱 선택을 하면 상위권부터 시작해서 내가 예약할 수 있는 식당을 쫙 리스트업을 해줘요. 정말 편리하다는 점도 있고 그래서 귀찮게 네이버로 하나하나 쳐보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그 점이 좋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최근에는 인스타그램에서 핫한 케이크까지도 예약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케이크도 한번 주문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서비스가 만족스럽기는 했어요. 도산공원, 성수, 홍대 등등 다양한 지역에서 케이크를 픽업할 수도 있고 내가 퀵으로도 시킬 수가 있으니까 인스타에서 케이크 핫한 곳 찾기 귀찮거나 어렵거나 손품 팔기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캐치테이블의 케이크 라인도 이용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저의 자산관리랑 부동산 관련된 앱 또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도 일단 자산을 정말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고 20대 때부터 뭐 세무사님도 열심히 만나면서 세금 관리도 열심히 하고 자산 관리 해주시는 분도 제가 만나면서 자산 관리 어떻게 하는지 뭐 펀드, 투자 이런 것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공부도 하고 실제로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린 적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일리로 매일매일 내 자산을 체크할 수 있는 어플은 써봤던 것 중에 좋았던 거는 뱅크샐러드. 다른 어플이랑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다른 어플은 가계부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일이 입출금 내역을 설정해가지고 내가 오늘 얼마 썼고 내가 오늘 얼마 저축했고 이렇게 내가 일일이 가계부를 쓴다면 나의 계좌, 통장, 홈택스, 신용카드, 체크카드, 심지어 주식 투자하는 통장까지도 연결을 할 수 있어서 한눈에 나의 자산이 눈으로 보인다는 점이 가장 편리해요. 한 번에 자산이 보이다 보니까 아 내가 입출금은 얼마나 비율을 가지고 있고 주식은 얼마나 비율을 가지고 있고 펀드는 비율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내가 대출은 얼마나 있고 그리고 나의 자동차에 지금 현 가치는 얼마나 있구나가 한 번에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자산관리하기 좋다라는 점. 그래서 혹시 몰랑이 분들 중에서 아 내가 이미 가계부는 쓰고 있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똑똑하게 자산관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뱅크셀러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나의 신용등급 평가도 할 수 있으면서 나의 뭐 연금까지도 체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써보면 좋긴 좋아요. 다음으로 제가 부동산 쪽에서 좋았던 어플은 호갱노노예요. 아, 몰랑이 분들도 아마 조금 알고 있을 거예요. 제가 조금씩 부동산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제가 정말 이른 나이에 너무나도 감사하게 부모님을 보면서 이제 배우면서 부동산이 어떻게 흐름이 흐르는지 이제 보기도 하고 관리도 해보면서 제가 직접 투자도 하기도 했는데 이게 막상 제 일로 닥치고 내가 막상 부동산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딱 객관적인 지표를 보고 싶어가지고 깐 어플이 호갱노노란 어플이거든요. 근데 이 어플을 보면 내가 지금 현 살고 있는 지역의 매매가, 전세가, 월세가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한눈에 체크가 가능하고요. 실거래가도 눈에 보이다 보니까 아 내가 몇 년 뒤에 이사를 갈 때 이 정도 금액을 마련해야 되는구나. 아 내가 월세로 나중에 바꿀 때는 이 정도 금액으로 바꿔야 되는구나.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가 한 번에 눈에 보여서 편해요. 어떤 몰랑이 분들 중에서는 내가 투자를 할 수도 있잖아요. 아, 내가 전세를 끼고 매매를 하고 싶은데 전세가가 이 정도에 형성되어 있으면 내가 실제로 준비해야 되는 매매 금액은 이 정도구나. 차액은 이 정도를 준비해야 되면 여기에 내야 되는 세금은 이 정도구나 라고 한눈에 보이다 보니까 조금 더 똑똑하게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확실히 보면서 준비하기에도 좋았고 아 실거래가가 눈에 보이니까 편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도 이제 저도 이사를 가긴 해야 되잖아요. 이사를 가려고 호갱노노를 막 보다 보면 청약을 하는 지역이 떠요. 그러면 그 청약하는 지역을 다 알림 설정을 해놓고 난 다음에 보는 거예요. 아 언제 청약을 하는구나. 아 지금 청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구나. 아 청약이 추첨제로 하는구나. 일반 분양으로 하는구나. 이게 한눈에 보이다 보니까 훨씬 더 좋아요. 부동산 너무 멀리 생각하거나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깔아보세요. 깔아보고 하나 둘씩 보다 보면 조금 더 익숙해지는 게 느껴지다 보니까 호갱노노는 한 번씩 깔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몰랑이 분들 저도 호갱노노 깔고서 요즘에 요 근처에 청약들 열심히 비교해보 면서 아 내가 어디를 노려야 할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진짜 열심히 공부합시다. 화이팅! 다음으로는 제가 살림을 할 때 도움이 되었었던 어플도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저 나름 유부녀고 신혼부부잖아요. 아 제가 결혼한 지 딱 이제 100일 정도가 됐더라고요. 저희 신랑도 이제 일을 하고 저도 어떻게 보면 일을 하잖아요. 둘 다 일을 하면 제일 난장판인 곳이 어디겠어요? 바로 집안이거든요. 나는 진짜 청소에 소질이 없거든요. 빨래도 잘할 줄 모르고 그나마 설거지 좀 할 줄 아는데 아 진짜 그 분리수거 이런 거 진짜 정말 너무너무너무 제 적성은 아니라고 판단이 돼가지고 저희 신랑이랑 저랑 빠르게 합의를 본 게 우리는 청소 이모님을 부르자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청소 이모님 그거 너무 비싼 거 아니냐고 청소 이모님 어떻게 부르냐고 괜찮아 괜찮아? 라고 다 물어보는데 그래서 저희가 사용을 한 어플이 청소연구소라는 어플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청소연구소를 일주일에 한 번 하루에 4시간 정도 부르거든요. 이렇게 되면 30평 기준으로는 한 6만 원 정도? 그러면 6, 4, 24. 한 달에 24만 원 정도 고정비용이 발생하기는 해요. 자, 그러면 일단 고정비용 24만 원의 가치를 하냐라고 물어본다면 미쳤어요. 난리 납니다, 여러분. 일단 청소 이모님이 일주일에 한 번 오시면 빨래, 건조기 돌리고 그다음 빨래 개주는 거, 그걸 넣어주는 것까지 해주고 설거지 해주고 설거지 안에 있는 거 싹 다 정리해주고 배수구까지 청소를 해주고 저희는 음식을 자주 시켜 먹다 보니까 그 분리수거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분리수거 전부 다 해서 바깥에다 버려주고 음식물, 쓰레기까지도 버려주고 머리카락 청소 전부 다 해주고 계절마다 이불 빨래도 해주면서 깔끔하게 청소해주고 그래서 이모님이 다녀간 날은 진짜 집이 모델하우스처럼 깨끗하고 반질반질하고 집안이 뽀송뽀송해요. 너무 괜찮아요. 그리고 저는 이사하고 나서 지금까지 삶의 질이 가장 좋아진 것 중에 하나가 청소 이모님을 쓴 거. 그 한 달에 24만 원으로 아예 살림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점에서 만족도 최고예요. 그래서 이 청소연구소도 잘 쓰는 꿀팁을 알려줄게요. 처음에는 이제 여러 이모님을 다 써보세요. 나에게 맞는 이모님을 매칭을 하는 거예요. 써보다가 딱
이분이다 싶은 분이 있으면 그분을 고정으로 쓰는 거예요. 고정으로 쓰면 조금 더 할인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는 전기청소로 아예 맡기고 있고 대청소가 한 번씩 필요하신 물랑이 분들은 이렇게 이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제가 또 살림할 때 엄청 좋았던 어플 바로 세탁특공대라는 어플인데요. 런드리고랑 세탁특공대가 약간 양대산맥이더라고요. 근데 런드리고는 너무 유명하니까 런드리고 조금 패스하고 세탁특공대를 얘기해볼게요. 세탁뿐만 아니라 이불을 개주는 거 그리고 이불을 압축시켜주는 서비스도 있고 옷 수선도 해주다 보니까 따로 세탁소를 갈 일이 없어요. 겨울 코트부터 시작해서 캐시미어 또는 니트류 조금 빨기 어려운 의류들은 따로 프리미엄 세탁을 맡기면 개별 빨래를 해주기도 하고 신발도 세탁을 해주고 옷 수선도 세심하게 해주다 보니까 이런 점에서는 정말 편리하다. 그리고 수거부터 배송까지 한 번에 해주다 보니까 집 앞에 내놓고 집 앞으로 가져다 준다. 이것도 정말 좋았거든요.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이 세탁특공대에 옷 보관 서비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집이 조금 좁다 보니까 이제 여름 옷만 걸어두고 겨울 옷은 전부 다 옷 보관 서비스 맡겨두고 이렇게 계절이 바뀌면 한 번씩 옷 보관을 체인지 했었는데 이 어플에서 찾아보니까 옷 보관 서비스가 종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공지사항 보니까 올해 상반기에 다시 옷 보관 서비스가 실행된다고 하니까 혹시 이제 집이 좁으신 분들은 옷 보관 서비스가 따로 있어서 이것도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옷 보관 서비스는 어플 안에서 내가 옷을 어떤 거 보관했는지 사진으로 다 찍어가지고 올려주기도 하고 내가 보다가 나 코트랑 니트랑 바지는 입어야 되겠어 라고 하면 어플 안에서 선택해가지고 배송 서비스를 시키면 집 앞으로 배송도 해줬거든요. 이런 점이 정말 좋았어가지고 이 세탁특공대는 한번 깔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몰랑이분들 어떠셨나요? 저의 꾸라랑 제가 정말 잘 쓰고 알차게 쓰는 어플들만 탈탈탈 털어봤는데 너무 뻔하디 뻔한 어플은 소개하기 싫어가지고 진짜 약간 나만 알 것 같은 어플로 소개를 해봤는데요. 우리 몰랑이 분들의 삶의 질도 많이 향상시켜주고 많은 꿀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줘서 너무너무너무 고맙고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